와,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따귀가 아악거릴 정도입니다. 엄청도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올해가 보리수 제일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바람 불때 밑에 쫙 깔리게 떨어져서 올해는 하나도 못 건질래나 보다 그랬더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가 새빨갛게 연그렇습니다. 따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올해는 이만큼이나 보리수가 열렸구나 하고 사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영상을 먼저 찍고 따고 있습니다. 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이게요. 신랑이 가지치기를 해줘가지고요. 뚝뚝뚝뚝 가지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가지고 세 가지에서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랍니다. 우리 신랑이 뚝뚝뚝뚝 가지치기 할 때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거 자르지 마세요. 그거 자르지 마세요.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나 많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건가 봐요. 장미도 흐드러지게 핀 장미도 찍고 금계국도 찍고 나무들도 찍고 오디도 찍고 대추도 이제 열리려고 대추꽃 다 폈네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따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영상을 몇 개나 찍고 있습니다. 요거를 따서 먹어보니까 떨어뜨렸다. 너무 잘 익어가지고 새콤달콤 먹어보니까요. 완전 새콤달콤해요. 요게 우리 집의 보리수랍니다. 보리수 이제 능수와 꽃이 필라고 폼을 잡고 오요. 불투하는 꽃은 지고, 꽃은 지고, 요렇게 이파리가 실력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도 스레트 올린 거 보이네요. 보이고, 성모님은 요쪽에 있고, 이쪽 저쪽 찍으면서, 보리수 딴 날에 기억하려고 사진 찍어놨습니다. 영상 완전 다닥다닥다닥. 와, 신기하다. 이렇게 붙은 거 신기해요. 영상 찰칵 3분 10초로다가 보리수. 와, 잘 연그랬죠. 우리 집에 보리수 나무에 열매랍니다.